생각이? 왜? 아, 갑자기 뭐 해주시는 거예요? 제 생일도 아닌데요? 아 무슨 생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 그러면요? 아 참 너 시골 가니까 어? 진짜요? 싫으면 돈을 내놔. 아 참 얘는 그냥 뭐 얘기를 못해. 진짜요? 야 너 그거 가짜같이 보이냐? 너 왜 가짜같이 보여? 이거 만원짜리 10, 100, 1000, 10만원짜리인데? 그게 가짜같이 보이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0만원치인데요? 그래서 왜 기분 나쁘냐 이거야. 아 갑자기 이걸 주시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울어도 돼요? 아이 참 우리 돈으로 뺏어 우리는. 아 너 참 이상하다. 아 시아버지가 그거 알아주는 게 뭐 그게 대단하다고. 너무 잘생겨 보이잖아요 어머니. 갑자기 설레잖아요. 시골 내려간다고 진짜요? 아 진짜 너 진짜 그 한 번도 안 받아봐서 진짜 네가 그렇구나. 시댁이가 제일 좋아 그래서. 어디서 사시지? 진짜요? 아이 뭘 가지고 그래. 그 가지고 화를 내고 그래. 행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이. 아 진짜 행이 이래버렸지. 대박이다. 아 왜 그래 갑자기. 올해 최고 멋있으세요. 올해 중에 최고. 설날 용돈 아닙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전라도 한절 올리고 왔습니다. 야 나는 솔로가 이게 연구나. 저리라도 올리고. 아야야야야야 그래서 그 누구 빼서. 아이 야 지들은 그 말인 게 아니야. 한팔 말까요? 아이 추석 때예요? 아이 추석 때 부끄러워해. 왜요? 그러면 옛날 추석 때 절하는 날은 어떤 일이에요? 저요? 네가 이거 갑자기 그러니까 네가 좀 어리둥절한 거야. 어리둥절이죠. 아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뭔가 추석 잘못이죠. 열리지 않습니다. 잘했습니다. 한 번 하겠습니다. 잘했다. 오 이게 뭐야? 야 너 600만 원에 이렇게 그러냐 너는? 600만 원도 큰 돈이죠. 아이 왜 그래? 와 가난한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왜 그래? 이걸로 사실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좋으신 분 만나서 같이 나가고. 옛날 거 준대. 진짜요? 와 하는 거. 이렇게 옜다 하고 던진 다음에 약간 시크한 남자처럼 그렇게 가버리셨어요. 오! 고향 간다고 용돈 주셨어요. 고향 간다고. 그건 뭐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왜? 내 아픈 거를 기념하고 그러면 안 되지. 네요! 아니 그렇게 쉽게 맞추시면 어떡해요? 아 그럼 그 이게 딱 보니까 슬로우웨어라고 썼는 거 보니까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일찍 나갔다고요. 이건 선물 교환증입니다. 끌어보세요. 아 진짜 잘 맞아야 되는데. 아 이게 뭔데? 옷이에요. 비싼 거예요. 아니 옷이 없다고 비슷한 옷이네요. 가디건입니다. 가디건을 잘 안 입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가디건 좋지. 아니 아, 왜냐면은 이게 티셔츠 니트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날씨에는 이거를 입고 티셔츠 같은 걸 입어서 겨울을 벗고 코트 안에도 입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비싸지? 가디건은 없어요. 비싸겠는데. 아, 또 제가 받은 게 있으면 또 먹은 만큼 싸야죠. 입어보세요. 한번
렛츠 고! 좀 멋있게 입고 입어야지. 안에는 티셔츠를 입어도 되고 티셔츠 입어야지. 얇은 니트를 입어도 되고. 얇은 니트를. 근데 두꺼운 것도 돼요. 어, 뭐야? 잘 어울리신다. 어, 그래. 근데 저 안에도 저거 입고 안 어, 어, 괜찮다. 한번 입어도 돼요. 너 잘 어울린다. 아이, 누가 사준, 니가 좀 그런 미적인 감각이 있잖아. 아버님, 근데 쌍둥이가 임신하셨어요? 어? 쌍둥이 임신하셨어요? 어떤 거? 아니야, 나 지금 살이 무지히 빠졌어, 지금. 해도 왜 안 빠져요? 아유, 근데 살이 지금 뭐 계속 빠져서 지금. 봐봐요. 어때? 어, 괜찮다. 멋있어? 여기에서 보세요. 하얀 것도 예쁠 것 같아요. 봐봐요. 어? 아, 제가 바지를 살까 하다 바지는 제가 사이즈를 모르겠더라고요. 바지보다 이게 나. 어, 배가 들어가 보여요. 아, 이거 배가 들어갔어, 여러분. 아니, 근데 얘가 좀 긴데. 어, 이건 아주 멋있다, 가디건이 진짜. 나 이거 가디건은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너무 멋있는데. 그 가디건이 원래 회 색깔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멋있다. 어, 멋있다. 아, 멋있어, 진짜. 예! 예! 이런 거나 입어도 돼요. 안에다가. 네. 내 날씨가 추우니까 내일 입고 가시면 되겠네. 아유, 잘됐다. 지금 내가 뭘 입고 갈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소개팅 갈 때 입고 어? 가세요. 아이, 소개팅 지금 이제 그런 거 다 접었어. 맞선 갈 때 접었어. 그럼 겉에 입을 게 하나도 없었어, 정말로. 근데 이거는 코트에다가 입어도 된대요. 응. 자켓이나 가디건이니까. 응. 어, 예. 아이디어가 좋네. 이거랑도 입으셔도 되나봐. 야, 이거 무지 비싸겠다. 너 내가 준 상품권 다 쓴 것 같다. 상품권 좀 썼죠. 아무 다 쓴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 시골 내려가니까 시골에다가도 줍죠. 여기 안에 입어도 돼요. 아, 어. 그렇지. 그 활용도가 좀 있어. 네가 센스가 있으니까. 나 또 한 센스 한 병이네. 내일 병원 갈 때 지금 뭘 어떻게 입고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근데 병원 갈 때 입기 좀 아깝지 않아요? 병원 가서 근데 벗고 있는 거지 무슨. 병원 갈 때는 아깝고 데이트 가실 때. 아이, 내일 병원 갈 때 그걸 다 입고 해야지. 옷 잘 입고 오는 사람도 대우를 가르쳐요? 해주는 거야. 그럼 원래가 그런 거야. 안 바꿔도 되겠네요. 어. Thank you very much. 형님, 그만하십시오. 아, 아이, 내가 옷은 많아도 쓰잘 게가 없어, 사실. 어, 네. 멋있어요. 야, 배가 감춰졌어요, 아버님. 아, 그게 없어, 이제. 가디건 때문에 배가 감춰졌어요. 아니, 그러고 이제 배가 없어, 지금. 아, 그래요? 저거 먹고 오랬는데. 지금 뭐 슬슬 가도 될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제발 플리즈. 인스타 제발 팔로우 미. 제발 팔로우 하.